어쩌면 우리 아빠보다 허락받기 더 힘든 상대가 될지도 몰라. 논산훈련소 화생방 훈련장 앞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 어, 대박! 오빠, 군대도 갔다 왔어요? 4주요, 한 달. 어, 너무 멋있다! 군인 정신으로 앞으로 이카! 왼발, 왼발, 왼발. 못 가겠어요. 재군, 나를 믿고 따라오게. 샘별아! 어, 샘별아!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 아우, 샘별아! 야! 야! 너 왜 애를 괴롭혀! 빨리 안 나와!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야, 너 왜 그래! 재현아! 뭐야, 이거? 뭐야? 왜? 언제 붙었어? 더 강력한 게 붙었어. 뭐? 아, 순간도 붙지? 아유, 야, 야 이거 그런 걸로 장난하면 어떡해. 아세톤 갖고 와봐.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어? 아유, 이거 운명이! 운명이 누구야? 운명 데스니! 네, 웨튼 댓글 첫바 단골이 여자 목소리 남자가 아니고 금비 씨였어. 샛별아, 본드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붙여준 거야. 짝! 그녀의 레기보이 웹툰 작가님이 우리 달식이 오빠였어. 그걸 알게 된 순간 원시인은 사랑꾼이 되었고 말벽다구는 솜사탕이 되었지. 야, 야 그럼 야, 야 달식아 너 아니 언제 여자친구를 사귀 대... 대현아,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 운명이란 게 진짜 있긴 있나 봐. 어휴, 그치 뭐. 있지, 있겠지, 운명이. 야, 근데 너 샛별 씨하고는 어떻게 됐어? 아니, 뭐 그냥 뭐. 너, 나 몰래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아이. 아니, 샛별 씨도 너 좋아하고 너도 샛별 씨 좋아하고 뭐가 문제야? 그치 뭐. 한데 내가 볼 때는 너네 둘이 잘 될 것 같거든? 그럼 우리 넷이서 파티하자. 파티는 네가 준비하고.